안녕하세요. 유튜브 준스카이입니다. 오늘은 배기가스 재순환, 이그저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 EGR의 종류 및 이제 일반적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기가스 재순환은 이제 재순환될 가스를 어디서 가져오냐에 따라 이제 하이프레셔 EGR, 로우프레셔 EGR, 그리고 인터널 EGR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이 EGR 가스를 냉각시키냐, 냉각을 안 시키냐, 이제 냉각 유무에 따라 쿨드 EGR, 핫 EGR로 구분됩니다. 먼저 하이프레셔, 이제 HP EGR의 경우에는 터빈 전단의 배기가스를 인터쿨러 후단으로 재순환을 시킵니다. 제 로우프레셔, 제 LP EGR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솔린이면 삼온총매, 이제 디젤이면 DPF 후단, 그러니까 터빈을 나온 가스가 이제 각종 총매를 거친 다음에 이제 재순환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터빈 후단에서 배기가스를 압축기 전단으로 재순환시키는 방법을 로우 프레셔 LP EG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터널 EGR의 경우에는 가변 밸브 기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사이클의 연소 가스 중 일부를 배기시키지 않고 연소실 안에 그대로 남겨놓는 방식으로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을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쿨드 EGR과 핫 EGR은 이제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배기가스를 냉각시켜서 재순환하면 쿨드, 배기가스를 냉각시키지 않고 재순환하면 이제 핫 EG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이프레셔 EGR과 로우프레셔 EGR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도해상으로 보면 뭐 HP EGR이나 LP EGR이나 이 유로 길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HP EGR이 확연하게 유로가 짧습니다. 따라서 유로가 짧다 보니 이제 가스가 돌아오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제 밸브 조작에 따른 EGR 레이트, 이제 EGR 가스 양에 대한 반응이 빠릅니다. 따라서 이제 EGR 유로가 짧아 제어가 LP EGR에 비해 비교적 쉽고, 이제 또 유로가 짧으니 이제 패키징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P EGR 대비 EGR을 많이 넣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EGR 레이트를 높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HP EGR은 이제 터빈 전단, 그러니까 이제 뭐 DPF도 거치지 않은 이제 배기가스를 재순환을 시킵니다. 이제 검댕이들이 그대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흡기 매니폴드 같은 이제 흡기계 오염, 또 엔진 내구성이 저하될 개연성이 이제 비교적 높습니다. 제 장점도 있는데 압축 착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기가 너무 차가우면 연소가 특히나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흡기 온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터빈 전단에 고온의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HP EGR을 냉각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바이패스시키는 핫 HP EGR을 사용할 경우 이제 흡기온을 승온할 수가 있어 연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LP EGR은 HP EGR에 비해 이제 대부분의 면에 있어 좋습니다. DPF 후단의 배기가스를 이용함으로 HP EGR에 비해서 이제 엔진 내구성에 비교적 영향이 작습니다. 하지만 배기가스가 긴 EGR 유로를 따라오며 이제 쿨러까지 통과해 상당히 많이 식기 때문에 중간에 응축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응축수가 이제 그대로 이제 압축기 전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터보 차저에 압축기를 부식시키고 이제 뭐 몇십만 RPM으로 돌고 있는데 물방울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압축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DPF 후단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검댕이가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터보 차저 압축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P EGR은 HP EGR 대비 이제 EGR 유로가 깁니다. 자, 오다가 배기가스가 많이 식습니다. 자, 이렇게 식은 배기가스가 압축기 전단에 유입이 되어 또이긴 흡기계, 이제 HPGR은 들어와서 요만큼만 섞일 시간이 있는데, 이제 LP는 섞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기와 이주알이 잘 섞입니다. 차갑고 균질도 높은 배기가스 신기 혼합기가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므로 HP EGR에 비해 이제 같은 EGR 레이트에서 질소 산화물 저감 양이 크고 또 엔진 성능에 이제 흡기가 차가우니까 유리합니다. 또한 DPF 후단에 비교적 저온의 배기가스를 긴 EGR 유로를 따라 이동을 함으로 이제 차가운 가스가 들어와서 가다가 많이 식기 때문에 HP에 비해 이제 필요한 냉각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LP EGR의 경우 HP EGR 대비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운전 영역이 넓습니다. EGR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는 흡기 중 낮은 산소 농도입니다. 대기, 그러니까 이제 신기 중 산소 농도는 부피로는 21%, 질량으로는 23%입니다. 즉, 신기 100리터에는 산소가 21리터가 들어있습니다. EGR 레이트는 흡기 중 배기가스의 부피 농도, 즉 백분율로 흔히 정의합니다. 신기 중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흡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배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로 나누고 100을 곱한 계산법을 이제 EGR 레이트를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기가스 중 산소 농도는 대기 중 산소 농도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가솔린 엔진이 이제 이론 공연비 운전인 람다원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배기 중 산소 농도는 이제 부피 기준으로 약 0.5% 정도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 흡기 100리터가 있다고 했을 때 EGR 레이트가 25%, 즉 신기 75리터에 배기가스 25리터인 흡기에 산소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배기가스 25리터 중에는 산소가 1.25리터, 신기 75리터에는 산소가 15.75리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 이제 산소가 17리터가 존재합니다. 즉 가솔린 람다원 운전을 할 때 이제 EGR 25% 운전을 하게 되면 흡기 100리터 중에 산소 농도는 17리터가 됩니다. 즉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흡기 중 낮은 산소 농도는 따라서 같은 산소량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많은 흡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 23리터가 필요하다면 이제 EGR이 0%일 때는 총 109.5리터의 신기를 이제 흡기로 받아들이면 23리터의 산소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람다원 운전 기준으로 EGR율 25%로 운전을 했을 때에는 이제 배기가스가 섞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33.8리터, 신기 101.5리터를 받아들여야 이제 산소 23리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흡기가 135.3리터가 필요합니다. 즉 EGR 운전을 할수록 같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총 흡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흡기 중 낮은 산소 농도는 연소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제 물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냄비에 이제 불도 같은 세기로 켜놓고 어떤 냄비는 물을 조금만 넣고 어떤 냄비는 물을 많이 넣고 이제 가열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물을 많이 넣은 냄비가 이 물이 비교적 미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용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연료를 태우는데 연소실 내에 가스양이 많으면 이제 비교적 미지근합니다. 즉 EGR 운전을 하면 같은 연료를 태우는데 더 많은 이제 혼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제 뭐 여기 예를 들면 가솔린 배기가스에도 미량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이론 공연비 운전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료 1g에 공기 14.7g 거기에 배기가스 4g 이렇게는 타지가 않지만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소가 적은 배기가스가 이제 더 얹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혼합기가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는데 필요하게 되고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약하게나마 이제 흡기의 비열비가 EGR 운전을 하면 이제 조금 높아집니다. 이제 이 효과도 EGR 운전의 특징이지만 이제 이와 같이 열용량 자체가 흡기량 증대로 인해 커지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효과입니다. 낮은 연소 온도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시켜줍니다. 질소산화물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형성이 됩니다. 뭐 N2, 뭐 NNH, 페니모 메커니즘 등이 존재하지만 영향도는 크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이제 서멀낙스, 즉 젤도비치 메커니즘입니다. 대기에도 이제 또 배기가스에도 이제 질소는 풍부합니다. 따라서 연소실 내 혼합기에 이제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이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인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합니다. 즉 EGR 운전을 할 경우 연소실 내 혼합기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연소 온도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이 저감됩니다. 낮은 연소 온도는 엔진의 이제 열 손실 또한 저감시켜줍니다. 시동 걸기 전에 차가웠던 엔진이 시동을 걸면 이제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 열은 결국 운전자가 돈을 주고 넣은 연료가 연소되어 나온 열 에너지입니다. 즉 난방을 위해 연료를 뗀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손실입니다. 연소 효율과 이제 연소 온도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기관, 이제 엔진의 열 효율이 꼭 연소 온도가 낮아진다고 좋아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단순히 이미 발생한 열이라면 밖으로 이제 빼앗기는 열이 적어질수록 이득입니다. 즉 EGR 운전을 할 경우 연소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연소실 내부 온도와 이제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작습니다. 즉, 열 손실이 줄어듭니다. 연소가 충분히 안정적인 EGR 운전의 경우 이열 손실 저감을 통해 열 효율을 개선할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은 배기가스 재순환, 즉 EGR의 종류 및 일반적 특징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